뭘 오들오들 떨고 있어. 누나 난 다 타겠다. 힘도 없어. 빨리 올라와. 너 때문에 세번 깼어 자다가 코 골고 이빨 갈고. 여기 잠 잘 오던데? 너만 잘 잤지 이씨. 아침에 커피를 뭐라 그러지? 모닝커피지 뭐. 야 이거 커피 먹고 3차 힐링 하러 가자. 무슨 힐링을 3차까지 있어. 술자리요? 아 어묵국물 배식 받는 거 같아. 야 낚시꾼들은 이거 보면 다 알아. 그냥 다 이해해. 야야야 빨리 먹어. 야 이거 먹고 빨리 3차 4차 막차 가야지 빨리. 야 숙류 아니지? 야 힐링의 시작은 노가다다. 얼음 두꺼워? 나 두꺼워. 야 땡크 올라와도 돼 땡크. 아침 뛰어는 이 맛이지. 기가 막히네. 야 이 넓은데 아 혼자 있다. 수심 얼마야? 오 생각보다 깊은데? 와 4미터 되네. 야 그때 못 잡은 빙어 타작하자 오늘. 오우 깜짝이야. 땡크가 이거 예고도 없이 오네. 이게 얼음이 얼어가는 소리. 처음에 와서 이 소리 들으면 얼음 깨진다고 막 헬렐레 하잖아 사람들이 다. 이 얼음이 강해지는 소리야. 좀 있어봐 이제 미국 땡크 소련 땡크. 최고의 빙어 포인트가 어딘지 아냐? 어딘데? 빙어 나온다는 데 있잖아 저수지. 거기 늦게 가란 말이야 늦게. 그럼 10시쯤 가잖아. 그럼 제일 많이 몰려있는데 거기가 빙어 포인트야? 주위에 지금 한 명도 없잖아. 근데 좀 쓰면 이제 어가 잡은 거 보고 이제 싹 들어온다니까. 왔어. 왔어? 어? 왔어? 왔어! 어? 있지? 오 왔어 왔어. 오 예! 오 예! 없으면 안 되는데? 어? 오예 있어. 에이 야 피레미다. 첫 판은 피레미가 나와. 죽긴 춥나 보다. 지가 다 얼었어. 얼음이 그냥 다 붙었네. 이분형이 아닌가 보다. 이거 훨씬 더 두껍다. 잡을 수 있을까? 글쎄. 빙신되겄다 빙신. 어. 왔어 왔어 잡았어. 야야 뭐야 이렇게 힘을 쓰냐. 우와 야 이거 우야 에라이 뭐 이런 거만 나와. 뭐야 그거 정확하게 모르겠네 새끼라. 야야 맛있겠지만 왔어. 뭐가 왔는데 안 왔다? 이거 먹어? 아, 못 먹는 게 어딨어. 정확히 뭔지 알아?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대청 때문에 붕어 낚시하면은 이 새끼 때문에 낚시가 안 된대. 띠를 건드려 계속? 몰라 그냥 뭐 대충 들었어. 오 예 잡혔어. 잡혔어? 잡혔어 잡혔어. 오 예 빙어다. 오 예. 야 타작하겄다. 피딩 타임 제대로 맞췄지. 이렇게 해가 아가리를 쫙 벌릴 때 어? 빙어들도 이제 같이 이제 딱. 조과가 좋다. 한 20분만. 안 나오면 또 옮겨야지 뭐. 아 옮긴 거 찍지 마. 힐링이야? 생각하기 나름이야. 빨리 따로 와. 빙어는 군형을 잘 찾아야 돼. 오 야야 봐봐 봐봐 봐봐. 야 왔어. 오 왔어 왔어 왔어. 야 아이 빙어 아니다. 100%야 100%. 봐봐 이거 봐. 아 저거 손맛은 좋아? 아이 죽인다니까. 빵빵빵빵 친다니까. 가와가 잡으면 너 손맛 보게 해줄게 알지? 야 왔어? 어 왔어. 야 이것도 그 새끼다. 야 들어봐. 완전 땅땅땅땅 치네. 그지? 딱 봐도 빙어하고 느낌이 다르지. 손맛이 죽이지 근데. 손맛은 좋다.
이게 줄이 다 얼었나 이거? 시베리아 한복판에서 이거 제대로 울리고 하는 추운가 봐. 안 추워. 어, 왔어. 왔어, 왔어, 왔어. 제대로 먹고 가질 못하네. 뭘 오드로 들떨고 있어. 추우니까 멘트가 생각이 안 난다. 가자. 뱃돼지가 비린이다. 그거 많이 잡았네. 야, 어제 과음을 했나봐. 이게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. 네 번째 힐링하러 가자. 아침에 빨리 속풀이 좀 하고 4차 힐링 좀 끝내자. 오늘 메뉴가 뭐예요? 캠핑 가서 끝나는 날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때려 넣는 거 짬 처리하는 거지 뭐. 버리고 가고 아깝잖아. 진짜 싱싱한 거다. 아침에 바로 현지에서 준비하는 거. 오 예. 이거 어? 이거 갖고 왔거든? 염라 대왕. 이게 요즘에 핫하잖아. 옛날에 몇 대 이거. 야 뭔 슈퍼 옛날 크냐 이거. 슈퍼 색깔 이거 살벌하네. 완성. 아우 야 냄새부터 다른데? 매운 냄새가 그냥 사고 나온다. 야 이거 편집해. 아, 면만 먹으니까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. 어디가? 사람 먹으라고 만든 라면 맞냐? 야, 라면 다 이거 콧구멍이 확 막히는데. 야 고기 기가 막히다. 현지에서 바로 잡아가지고 살이 쫀득쫀득하다. 산지직송 5분이면 된다니까. 국물은 못 먹겠고 이거 라면만 먹어도 딱 온다니까. 염라 잡탕 한 번만 더 먹으면 뒤집었다 면서. 우리 그때 불닭볶음면인가 그거 먹었지. 그거 한 10배는 되는 것 같다 이게. 댐벼봐 먹어봐. 그렇게 매워? 먹고 얘기해. 와 캡사이신 향이 확 나네. 와 이건 이거 살코기 한번 먹어봐. 쫄깃쫄깃하지? 맛있냐? 야 말도 안 나온다 씨. 이거 매우니까 이거는 사람 먹을 게 못 돼. 야 포기 야 홍아 나이를 생각해줘야지. 어, 앞으로 이런 것 좀 갖고 오지 마. 어? 야, 앞으로 이런 거 갖고 올 때는 저 임상실험 거친 것만 갖고 와, 알았어? 분명히 물이라도 먹으러 가야겠다. 그렇지 왔다.